안녕하세요. 숲에서가 세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벌써. 추워서 덜덜덜 떨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 4일이라 흘렀어요. 잘 갑니다. 그 덕분에 우리 어머니는 또 더 늙어 가시고 대신에 또 우리 이쁜 손주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참 세상이 희한합니다. 그죠? 오늘은 이 괴산에 있는 쌍곡계고 칠보산을 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적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봄이 어디서 올까요? 봄. 봄 저기, 저기서 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혹시 봄이 그 오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봄이 우리 곁에 뭐 시속 아니면 시간당 얼마의 속도로 올까? 이게 다 한번 몰라도 상관없고 뭐 알아도 뭐큰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한번씩 해봅니다. 근데 저 말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생각해 본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줬더라고요. 이 봄은요, 시간당 900m를 이동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제주도에서 진달래가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진달래가 피잖아요. 근데 동시에 피지 않고, 시간차가 있는데, 서울하고 제주도 또 거리 차이도 있고,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 시간당 얼마가 이동되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오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시간당 900m를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으로 올해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당 900m라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가는 속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늦을까요, 이게? 이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속도. 그게 시간당 900이래요. 이렇게 봄은 아장아장 속도로 우리 곁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봄맞이 특별한 준비는 뭐 있을까요? 그냥 야외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뭐 도시의 그 아파트 주변의 공원에 나가도 이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나가는 자체가 우리는 봄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900m로 올라오는 봄이 여러분 곁에 아주 따뜻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올해도 이 따뜻한 몸부터 시작을 해서 한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